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조엘 엔비드가 제임스 하든의 트레이드 요청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인 것도 알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덧붙였으며, 하든이 필라델피아에 잔류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길 희망한다고 말했네요. 데미안 릴라드의 트레이드 상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포틀랜드와 마이애미 구단은 실질적인 대화를 하진 않은 상태이며, 아마도 3-4개 팀이 함께 진행하는 트레이드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릴라 드라마는 과연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크리스 폴이 다음 시즌 주전으로 출전할지 벤치에서 출전할지에 대해 아직 스티브 커 감독과 논의된 것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폴은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되면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말했네요. 폴이 주전으로 뛰어야 할지 아니면 벤치에서 나와야 할지에 대한 농구 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카이리 어빙의 정확한 계약 규모는 옵션을 포함해 3년 126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65경기 이상 출전했을 때, 그리고 어빙이 최소 58경기를 출전하면서 댈러스가 50승 이상을 거뒀을 경우 각각 1밀리언 달러씩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션 막스에 따르면 벤 시몬스가 아직도 3대3이나 5대5 훈련은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상태라고 하네요. 제러미 그랜트의 정확한 계약 규모는 플레이 옵션을 포함한 5년 160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휴스턴으로 합류된 딜런 브룩스의 정확한 계약 규모는 옵션을 포함해 4년 90밀리언 달러라고 하는군요. 4년 계약 모두 완전 보장이라고 하네요. 존 월과 개인적으로 워크아웃을 가진 팀 중에 보스턴과 포틀랜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커스 스마트는 처음 트레이드 소식을 들었을 때팀 동료들과의 관계가 매우 특별했기 때문에 울고 싶었다고 언급했네요. 아이제이어 토마스가 라스베가스에서 다수의 팀들과 워크아웃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이커스 구단은 현재 로스터 14번째 자리에 추가할 빅맨 자원을 적극적으로 물색 중이며, 크리스천 우드 또는 비스맥 비옴보 영입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레이커스는 맥스웰 루이스와 4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첫두 시즌은 완전 보장 계약이라고 하네요. 게이브 빈센트는 레이커스로 합류한 이유에 대해 우승을 위해 컨텐더 팀에 오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존 콜린스는 유타로 트레이드된 것에 대해 자신을 원하는 곳에 오게 되어 굉장히 기대된다고 언급했네요. 카일 쿠즈마는 데니 압디아가 굉장한 수비수라고 말했으며, 항상 노력하는 훌륭한 팀 동료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던 풀 또한 압디아에 대해 사이즈와 운동력이 좋은 능력 있는 선수라고 언급했네요. 오비 토피는 탐 티보드 감독과의 이슈에 대해 과거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인디애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타리이스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와 늘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항상 농구에 대해 얘기한다고 말했네요. PJ 워싱턴이 샬럿 구단이 퀄리파잉 오퍼에 합의할 수도 있으며, 그 규모는 8.5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워싱턴과 샬럿은 계속해서 계약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아직 적절한 합의점은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폴리드에게 3년 23밀리언 달러의 오퍼를 제안했던 유타. 이 오퍼에 필라델피아 구단이 매치했습니다. 니콜라 요비치가 세르비아 대표팀으로 이번 피바 월드컵에 참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어깨 부상이 있는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MRI 검사를 받았으며,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깨 쪽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네요. 마이애미 구단이 올랜도 로빈슨과 2년 3.92밀리언 달러 계약을 체결했으며, 두 번째 시즌은 부분 보장이라고 합니다. JD 데이비슨이 보스턴 구단과 2웨이 계약을 체결했네요. 데이비드 듀크 주니어는 브루클린 구단으로부터 퀄리파잉 오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놀랐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